조금씩 조금씩 본인의 기록들을 찾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면 점수 아이가? 줄로. 나가면 점수 아이가 나가면? 우리가 최근에는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중요한데 정근우 가서 살아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홈런 많이 칠 때 그 감이라 그래요. 멀리 갔어요. 볼넷. 두 번의 타석에서 두 번의 출루를 만드는 1번 타자 바로 정근우 선수입니다. 올라올 사람 올라온다. 나한테 상 하나 준다. 쟤 봐봐라. 좋겠다. 올라가고 싶다. 이렇게 무서워져 일로. 아, 수고. 이성우 선수가 이 전 이닝을 좋았어도 지금 이제 이번 이닝 어떻게 생각하냐? 아까 1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성우 선수는. 네. 좋았어. 네? 또 다시 한번 또 뭐 1사 3루도 나쁘지 않고 무사 1, 3루, 2, 3루 더 좋고 무사 2, 3루가 가장 베스트. 한번 세팅해 놓을게요. 한번 해볼게요. 팔꿈치만 먹고. 특히나 1회에 어려움을 겪었던 바로 그 타선, 상위 타선을 만나니까요. 오, 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어. 이태근 코치 사인을 받았어요, 김문호. 공격적으로 리드폭을 가져가요. 왔어, 왔어, 준다. 네. 세야, 세야. 스타트 타격했어요. 이루수가 잡습니다. 그리고 4자 주자는 2루에서 옮깁니다. 주자를 득점권으로 보내는 김문호 선수의 타격이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 형으로. 컨택이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땅볼로만 만들어주면 뛰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1사의 2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번 타자 박용택 선수로 이어집니다. 오늘 팀에게 첫 득점을 만들어줬던 타점 바로 박용택 선수가 만들어냈고요. 또 주자가 득점권에 있습니다. 여기서 박용택 선수가 적시타를 친다 타점 공동선두가 됩니다. 야, 의미가 타선이네요. 그렇죠. 최대한 뭔가 안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배팅을 해야죠. 타석에 박용택 원아웃 주자 1루. 초구 타격! 초구 타격! 왼쪽에 깨끗한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돌아. 주자 돌려요. 1루 주자 3루 통계. 그러면서 1루 주자가 3루 통계 홈까지 들어옵니다. 소라의 타점 박용택. 앞쪽 부분 이대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박용택입니다. 잘 쳤어. 아, 초구부터 정말 쉽게 잘 칩니다. 네.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해결하는 능력들이 좋죠. 블루 좋다, 블루 좋아. 나이스. 나가면 주세요. 오케이. 오랜만에 바꿔봤다. 아, 그래 형, 오랜만에 바꿔봤다, 진짜. 넌 또 해라. 진짜 이제 뭔가 몬스터즈가 궤도에 올라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동국대학교 2차전 승리 이후에 팀이 뭔가 상승 곡선을 타는 느낌이에요. 팀은 근데 한 경기 지면 또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건 맞죠. 네. 방심하지 마죠. 지금 장시현 단장의 코멘트가 전해졌는데 아주 기분이 좋답니다. 이제 야구팀 같답니다. 오늘 득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요. 꽤나 쉽고 꽤나 여유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네. 이제 원아웃 주자 1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예요. 오늘 이대호 선수는 첫 타석에 안타 기록했고요. 또 한 점을 달아나라면 장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쉴 것 같은데. 맞는 거 신경 쓰지 마, 맞는 거. 이성우 선수는 이 타석에서 정말 맞이하고 싶었던 이 타자세 안타를 허용했습니다. 네. 과연 이번 타석은 어떨까요? 오. 높게 갑니다. 멀리 가는 이타구. 갔다. 와. 높게 갑니다. 멀리 가는 이타구. 좌익수. 잡을 수 없어요. 박용택은 이루 돌아 3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고고!
2루까지 가. 떼어 선수가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박용택이 타점을 보여주자 이대호 장타를 보여줍니다. 교체가네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안타 맞는 건 괜찮은데 선두 타자 볼넷 준 게 너무 아깝잖아, 지나고 나서. 그거 안 줬으면 이렇게 안 되는 건데요? 선발 투수 이성훈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 이제 마운드에 이건승 선수를 올렸습니다. 2학년 투수예요. 우완 오버핸드 투수고 평균 자책점이 0.95네요. 그리고 이 선수 기록을 보니까 소화 이닝이 19이닝인데 삼진이 이닝보다 많은 2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기록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기록으로 이 봐서는 이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투수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볼, 나이스 볼. 원아웃 주자 3루 2루 득점권을 두 명의 주자입니다. 5번 타자 서동욱 선수입니다. 참 이번 이닝 재밌는 게 1번 타자는 출루하고 2번 타자는 작전을 성공해서 득점권으로 주자 보내고 3번 타자가 안타로 타점을 만들고 4번 타자는 장타에서 큰 찬스를 만들고 이제는 5번 타자만 역할을 해주면 완벽한 타선에 맞는 역할 수행일 텐데요. 아, 초고 선생님 초고 초고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아 티리 아, 티리 이거 공채였어요. 주자가 한 베이스씩 더 갑니다. 3루 주자 이렇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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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